네, 지금부터는 앞서 던져드렸던 뉴스룸의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엿새째인 지난 3일,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특히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무책임한 모습이란 비판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케이크를 둘러싼 경찰관들 가슴엔 검은 근조 리본이 달렸습니다. 박수치고 웃으며 축하합니다. 장소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 안입니다. 참사 엿새째인 지난 3일, 아직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농담을 하자 허리띠를 푸는 시늉을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경찰서도 아니고 참사 관할 경찰서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언행이란 자조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인 2일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신고 대응 부실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일선 대원들은 트라우마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함께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속 경찰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나중에 들어왔었거든요. 시점과 상황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사과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인 만큼 죄송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용산구청의 CCTV가 여러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을 보고 있던 구청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JTBC가 취재를 해보니 당시 CCTV를 보고 있던 건 용산구청이 계약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구청은 이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엔 계약직 직원 3명과 경찰 1명이 4개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CCTV를 살피는 역할은 이 계약직 직원 3명 몫입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용산구청에 보내는 용역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엔 간판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좌석을 공유하는 공간인데 컴퓨터나 서류 한 장 안 보입니다. 사무실 저희 뭐 비상 주셔가지고. 해당 업체는 CCTV 관련 보안이나 경비에 특화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한 뒤 입찰을 따 사람을 보내는 사실상 인력 회사입니다. 건물 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건물 시설관리 용역, 기타 자유업종 이렇게 돼 있네요. 참사 당일 관제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올해 처음 투입됐습니다. 매달 1회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만 받았는데 그나마 형식적이었습니다. 채용 과정은 병력 필 등 형식적인 제한 요건만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고 고용은 불안정한 1년 계약. 이런 직원 3명이 각자 600대 넘는 CCTV를 지켜보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겁니다. 용산구청은 직원들 채용과 교육은 업체 소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참사 당시 현장 의료 책임자였던 용산구 보건소장이 이태원역 근처에 도착했다가 다시 되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40분쯤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는데요. 저희 취재진에게 밤 11시 반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말한 건 거짓이었던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보건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용산구청 내부 보고서입니다. 밤 11시 30분에 도착해 현장 지휘를 했다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서 제가 최초로 도착을 해서 사고 현장에서 처음에 환자 봤습니다. 조치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환자 분류랑 이송을 직접 지시를 하셨는지. 그렇죠. 소방서하고 저하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파가 너무 많고 구청으로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밤 11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갔다 40여 분 뒤에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 없었으니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다음날 아침까지 10시간 넘게 알아서 지시를 내려 더 큰 희생을 막았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최 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최 소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보죠. 송우영 기자, 지금 증인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회의가 멈췄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1억 원을 삭감한 것 등을 두고 여야가 싸우다가 잠시 멈췄고 오후 늦게 다시 재개됐습니다. 네,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차에 계속 타고 있다가 늦게 도착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밤 11시까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한 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야 의원들은 몰랐다고 하면 책임 회피가 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상황관리관이 아침에 보고를 받은 뒤에 본인 사무실로 가는 것이 관례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신 죄송하다고 답변하면서 자세를 낮췄는데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산서 정보 개장의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뒤인 8시 20분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